자기 보자기들아. 아, 오늘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일까? 선배님 환갑은 아직 멀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말이야, 오늘 바로 복날이야. 초복, 중복, 말복 중에 오늘 초복인가 봐요. 아니야. 오늘 내가 진짜 복받은 날이야. 어? 우리 보석함에 여태껏 수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보석들을 촥 보내줬잖아. SM에서 내 혈옥 보석, NCT 태용이랑 라이즈 다발로 보내주셨고, YG에서는 우리 수혁이랑 강제, 하이브에서는 엔팀. 야, 근데 봐봐. 여기 딱 한 거 비지 않아, 뭔가? 진짜 와피? 정말 나 진짜 얄미워, 꼴배겨. 정말 너무 섭섭했잖아. 우리 박진영, 왜 그랬어? 우리 JYP! JYP에서 보석을 하나 내줬어. 오, 사랑해요. JYP 진영퍼. 어머, 잠깐, 뭐야? 백마탄 왕자야, 뭐야? 어머, 천사가 나타나. 어머, 진짜 백이에요, 백이. 어머. 와. 아니, 외국 보석인가? 오, 외국인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오늘 약간 뭔가 feel이 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선배님? 와, feel. Feel. 석천이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JYP 보석, 나의 북덕이 보석, 나와라! 꺄! 우와! 뭐야? 안녕하세요. 어머, 너무 착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해.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머! 우와! 와, 미쳤어. 어떡하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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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다. 아, 선배님, 릴릭스. 아, 릴릭스. 예, 릴릭스. 예. 자중해. 앉아주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잘생겼다. 근데 천상대 느낌 나지 않아? 어떡해. 선배님, 진짜 땀. 아, 진짜 땀이. 뭐야? 선배님.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고마워. 잘 나오셨어. 고마워. 아, 어머, 선배님, 이거 찐반응이다. 뭐야? 밤새 네. 제 영상만 틀고 보다 보니까 TV 보는 것 같고. 자, 오늘 보석은 말이야, 바로 요즘 상상도 못할 인기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 스트라이키즈의 매력 터지는 반전 보이스, 기품 넘치는 아우라를 뿜기고 있는 아이돌 플렉스야! 안녕하세요. 플렉스야, 우리 작작 고작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플렉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할게. 뭐 있어? 와, 목소리 뒤집어져. 뭐야? 뒤집어지지. 되게 반전되는 목소리가 진짜 확실히 명품 보이스네요. 야, 내가 밤새 영상을 봤거든. 네. 난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았어. 얘 실제로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근데 뭐 저딴 식으로 생겼니? 하늘도 불공평하시다. 너무 잘생겼어요. 박수 한번 보냅시다. 언빌리버블이다. 이런 대접 처음이죠? 네, 너무 이렇게 방송 나온 것도 오랜만이고. 네. 되게 사실 긴장되거든요. 저도 똑같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좀 많은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좀 긴장 좀 푼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네. 걱정하지 마. 오늘은 우리가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놀아요. 아, 네. 아, 근데 우리 릭스는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네. 목소리나 발음이나 전체적인 아우라가 국산이 아닌 것 같아. 아, 그쵸? 어디야, 산이? 아, 저는 원래 호주에서 살다 왔고요. 호주의 시드니라고. 청정 시드니. 네, 시아소에서. 우리 필릭스님 같은 경우에 풀네임이 필릭스 용복 리. 용복이. 이걸 또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필릭스 용복? 맞아요. 어? 이름이 여섯 글자야? 네. 용복이라는 이름은 제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용복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우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제 어머니 원래 좀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원빈, 현빈 뭐 이런 거? 네, 좀 트렌디한 이름을 그치? 워낙 지어주시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꼭 이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어머님이 한 6개월 동안 울으셨대요. 어머. 근데 되게 네. 뭔가 왕자 같은 느낌의 이런 고급스러운 외모인데 네. 근데 이름은 또 구수하게 용복이잖아요. 뭔가 인간미 넘치는 약간 약간 이 용복도 휴먼이다? 이런 느낌? 오. 오.
휴머니즘 느껴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자, 그나저나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 당연하죠, 선배님. 웰컴 댄스를 준비를 했는데 아, 웰컴 댄스. 야! 아, 웰컴 너 댄스. 지난번에 그거 하나 대박 쳤다고 지금 이럴 거야? 게이랜? Pull it back the siren. 아. 이번에 뭐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명곡 매니악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 네. 매니악. 5, 6, 7, 8 매니아 나사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아 핑핑 돌아버리겠지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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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만족스러우세요? 아 너무 어때요? 오, 너무 잘했죠? 너무 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약간 리믹스 아니면 커버 매니아 있었는데 어우, 게이 버전은 처음 보시네요. 지금 전 세계 팬들이 지금 똘똘이 죽이려고 지금. 야, 매니악을 어떻게 저렇게 만드느냐. 영어 잘하기로 또 소문났어요. 어. 아, 네. 외국 출신에. 외국 출신. 둘이 영어로 좀 인사 좀 해봐요. 어, 이렇게 시키면 잘 못하는데, hi. Hi,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Sydney, Australia. How abou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Seoul. Seoul? Okay. We can be good friends. Yeah? I like you. Oh, you like me? In what way? What do you like about me? Face. My face? Only face? And what else? Personality. Oh! Oh. 아, 아, 선배님 제 파트잖아요. 그래요. 스틸 하고 싶네요. 네. 스틸. 예, 예, 예. 자, 그러면 전 세계 보자기들과 스테이가 두려워하고 두렵지만 그 보고 싶은 그 시간 보석 감정 시간입니다. 예. 우리 릭스 진짜 어렵게 모신 만큼 구석 정말 구석댕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감정할 거예요. 긴장되시죠? 네, 조금 긴장됩니다. 자, 쌈캠 들어가 볼까요? 레디 레디 액션! 와우! 와우! Unbelievable! 와우! Incredible! 와우! 아니, 금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냐? 왜? 웬일이야, 진짜? 아니, 그리고 이 주근깨 이 매력은 너무 매력있다. 매력 있어서 자기가 매력인 거는 알고 있어? 주근깨 원래 좋아하지 않았거든. 아, 진짜? 원래 빼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스테이가 너무 좋아해주고 절대 빼지 말라고 하니까 절대 빼면 안 돼. 네. 릭스야, 나 오늘 너랑 정말 밤새도록 깨붓고 싶다. 네? 아, 네. 저는 깨무고 싶다.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깨보고 싶다는 무슨 약간 세소미. 아, 세소미. 아, 세소미를 프라이 하는 거야. 프라이 하고 싶다. 어, 밤새도록. 아, 그래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웃어주시면 돼요. 웃어주시면 돼요. 폭스턴 봐요. 이 옆모습이 장난 아니에요. 코 라인부터 입술이랑 턱이랑 목젖. 어, 뭐야?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약간 자세히 제 얼굴을 바라보는 거는 좀 처음이어서 되게 부담스러우시죠? 아, 어. 가까이 좀 볼까? 이건 진짜 스테이들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여자보다도 더 예쁘다. 아, 그래요? 응. 그런 얘기는 많이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들은 적 없다고? 솔직히? 제 여동생들이 아니면 누나야? 동생 그리고 누나여서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을 셋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제일 예뻐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님 이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님이랑 많이 닮아서 네, 제가 네가 제일 예쁜 거야. 누나랑 여동생보다 릭스가 더 예쁜 얼굴인 거야. 맞죠? 네, 어머님 덕분에. 아유, 내가 눈치가 얼굴. 빨라. 네. 내 얼굴에 최고 자신 있고 애정하는 파트가 있다면? 눈빛? 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네. 와, 눈이 진짜 미쳤다. 네, 미쳤다. 와, 눈동자가 너무 미쳤다. 예쁘다. 네. 그런 역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엘프족. 엘프족. 반체제와? 레골라스 같은 느낌. 뉴질랜드. 아, 마침 또 호주 그쪽이잖아요. 아. 엘프 어때요, 엘프? 엘프, 근데 엘프라는 소리 많이 듣긴 해요. 엘프는 밥을 뭘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차돌박이 되게 좋아해요. 아, 차돌박이 먹는 엘프족. 아침 이슬만 먹을 것 같은데. 아, 호주 요정족들은 이제 차돌박이를 먹네. 어쨌든 우리 릭스가 네. 얼굴도 얼굴인데 네. 바디에 라인. 라인이요? 한 바퀴 돌아줄래요? 오! 와! 야으! 야으! 야으!
군살 하나 없는 이 몸매. 네. 사실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제 이제 실장님이 옷을 너무 잘 제작하고 잘 입혀주셔서. 착하다 진짜. 오, 진짜 말을 너무 예쁘게 한다. 네, 너무 오랫동안 제 옷을 이렇게 막 오. 스타일링도 해주고 너무 잘 맞게 해주니까 되게. 너 뭐해 운동? 사실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사실. 춤추는 그 시간이 운동 시간이구나. 네, 근데 저는 춤도 하는데 그 취미하는 게 저 컴퓨터 설치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오! 매력 있어. 뭐야? 고치는 거 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컴퓨터를? 어, 너무 귀여운 취미다. 어머, 우리 집 지금 고장난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아, 그래요? 언제 한번 들러줄래요? 아, 시간 되면 해드릴게요. 우와! 인간 저울 시간입니다. 인간... 아시죠? 아, 그... 재는 거? 네. 둘 중에 누가 가장 가까운지 대결을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아, 네. 네, 좋아요. 자, 똘똘이부터. 네. 아, 어떻게 우리 스트레이키즈를 제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영차. 몇 킬로일 것 같아요? 60킬로. 60? 60. 오케이. 아, 오케이. 60. 네,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볍단 말이죠? 네네. 잠깐만요. 하나, 둘. 으쌰. 응? 너무 가볍죠? 아, 근데 아주 가볍진 않아. 그죠? 61.5 할게요. 그렇게 1.5요? 네. 정답은요? 60이 제일 가까워. 와, 이거 봐. 이거 봐. 50 뭐지? 56. 뭐? 와. 에서 7. 미쳤다. 어제 차돌박이 많이 먹어가지고 1kg 한 더 찐 것 같아요, 사실. 어, 좀 말랐다. 우리 돈 좀 벌어가지고 네. 차돌박이 좀 구워가지고 닉스한테 조공 좀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 좀 뭐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차돌박이 맛있는 거. 차돌박이. 약속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릭스가 데뷔 때는 좀 여리여리하고 소년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다 이랬는데 어느 아, 순간 귀공자로 거듭나가지고 나온 거야. 데뷔 초 때는 애기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 아, 진짜?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고. 근데 어린 시절도 궁금해. 그렇게 잘생겼으면 학교 시절에. 필릭스의 친구분들 증언에 따르면 네. 호주 학창시절에 인기가 진짜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등교할 때 일부러 필릭스랑 같은 버스 타려고 막. 스쿨버스, 스쿨버스.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이랬대요. 어머나! 기계들 진짜 극성 맞아. 호주 애들도 그러니까. 그냥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심지어 호주 캥거루들이 막 따라내고 그랬대요. 아, 호주 캥거루 깡총깡총 이러면서 얘 타는 아. 버스에 코알라가 붙어가지고 릭스 보겠다고 코알라들이 한 다섯 마리가 매일같이 붙어다녔다잖아. 예, 예. 아, 너무 재밌네요. 예, 예. 우리 릭스가 또 어린 나이에 가수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왔는데 힘든 시간은 좀 없었어? 힘든 시간 와서. 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사실. 아, 진짜? 네, 제가 호주에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했을 때는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항상 영어로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제 진조할머니랑 이제 대화를 진조할머니? 네, 많이 놀러왔고 시드니에 네, 시드니에 또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조할머니가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 진조할머니가 계셨고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많이 놀러 가서 좀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필릭스의 어떤 착함, 선함, 예의 바름 이런 게 어디서 왔나 싶은데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용봉비 이름을 주셨다. 우리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영향이 이게 그대로 묻어나 있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나 선배들, 형들한테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팬들한테도 잘하게 되거든. 맞지? 나 그 영상 보고 깜짝 귀여웠잖아. 어떤 끈 풀어졌어 그랬더니 땡큐 그러는데 나 저거 so sweet. 봤어 안 봤어? 그거 못 봤어요. 이씨 빨리 봐야지. 한번 들려주세요. 아, 뭐 그 하는 신발 뭐 묻었어. 묻었어요? 자, 하고 묻었어. Thank you. 와, 뭐야? CF 멘트 같지 않아요? 그죠? 오, 릭스! 땡큐!
아니 우리 닉스님이 팬들한테 그렇게 스윗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해요. 아니 그 한 번은 팬 사인회 때 어떤 팬분이 주근깨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화장을 지워가지고 팬분 놀라가지고 어머 괜찮으세요 했더니 그때 우리 필릭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아 for you 보여주겠다 한번 했었어요. 근데 엄청 옛날이에요. 잠깐만요. One more time. For you, one more time. For you. For me. Thank you. 우리 릭스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스킨십이요? 사실 저는 멤버들한테 마사지를 되게. 마사지. 나 지금 목이 안 돌아가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선배님. 너 이씨! 잡아도 되죠? 네네네. 머리도 잡아도 되죠? 그럼요. 어우. 마음껏, 마음껏. 오, 전문적으로 하신다. 어머! 와! 보통 여기가 스스 많이 쌓이고. 맞아. 예, 숨 쉬고. 아, 이거 멤버들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우와, 가끔. 되게 스윗하다. 스무스리가 너무 거칠해요. 맞아 이렇게 풀고 하면 돼요. 어머 눈이 이렇게 시원할 일이야? 우와 이렇게 풀고 그 괜찮으시면 손 씻고 오셔도 돼요. 야! 화장실 다녀오셔도 돼요. 야! 안 아니, 아파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 아,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가 네. 좀 아프시고 이러면 손자가 가서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면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 제 진솔함을 많이 해줬어요. 그거 봐!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나는 이거 한마디면 다 끝이 나잖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영복이가 또 최근에 1억 원을 기부를 해서 아니 글쎄 최연소 아네스클럽 멤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치야? 너 나이가 몇인데 1억을 그렇게 어디다가 기부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이제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나라 가서 도와주고 그런 봉사활동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 아직도 가지면서 이 라오스 있는 친구들한테 기부를 해야겠다 도와주고 그래서 유니세프 통해서 이렇게 기부 1억 기부를 했죠. 야. 그럼 라오스에 있는 소년 소녀들이 이 기부금을 가지고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맞아요. 그걸 우리 릭스가 하고 있다고 직접 가서 아이돌도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 네. 제가 그 한 번 이제 JYP에서 저희한테 휴가를 줬어요. 3주? 근데 좀 의미 있게 의미를 좀 담아서 라오스를 넘어갔어요 사실. 와. 유니세프랑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네. 넘어가서. 그 황금 휴가 때. 네. 와. 그래서 되게 많이 힐링하고 정말 다음에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더 생겼고. 빨리 가고 싶다. 진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릭스가 이게 착한 마음. 그니까요. 네. 우리 릭스 앨범 준비로 너무너무 바쁜데도 우리 보석함을 찾아준 건데 이제 저희가 9개월 만에 컴백을 하잖아요. 너무 기다렸어. 네. 이번 앨범 제목은 에이트라고 해요. 에이트? 에이트. 그래서 먹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8명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와서 씹어먹겠다. 이 8명으로. 8명의 멤버가 오랜만에 씹어먹겠다. 씹어먹겠다. 차돌박이 8인분으로. 네? 8인분을 씹어먹었다. 네, 씹어먹었다.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보석 필릭스 용복 리 우리 릭스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시간입니다. 우리 릭스한테 붙은 유명한 별명들이 많더라고.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해가지고 미슐랭 개, 매니아 개, 왈뚜왈뚜 개. 하여튼 멋있는 파트는 다 릭스가 킬링 파트야. 그래서 우리가 쌍 개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네. 그럼 저는 어떤 걸 배우면 될까요? 네, 이제 케이스 143이라는 노래 타이틀 노래인데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43. 맞아, 그런 파트예요.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할 수 있어요. 연습했잖아요. 네. 네, 연습했어요. 네. 노래도 해봐. 네, 왈뚜왈끼. 네. 왈뚜왈끼. 가사 너무 어려워가지고 왈뚜왈끼로 저도 외웠어요. 왈뚜왈끼. 왈뚜왈끼. 어렵잖아요. 5, 6, 7, 8. Why do I keep getting attracted? 자석같이 끌려가. I cannot explain this reaction. 이거밖에 143. 와우.
마지막 아! 네. 꼭 킬포인데? 네, 그쵸, 그쵸. 네. 릭스야, 난 뭐 가르쳐 줄 거야? 아, 네. Cooking like a chef, I'm a five-star Michelin 그 신메뉴 파트인데 What? 노래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 못하겠어요 아, 네. 갈게요 5, 6, 7, 8 Cooking like a chef, I'm a five-star Michelin 니의 정점을 지금 눈에 보여 illusion 와! 와! 같이 해주다니 릭스야! 자돌배기 에이트 파이브! 미슐랭 파이브 스타!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다. 지금 우리 릭스가 엄청난 인기 진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 누군가는 꿈을 꾸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건데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이렇게 사실 아직 꿈 못 이뤘다라는 생각 드는 거는 아직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아직 못 보여준 모습들 또 우리 스테이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파이어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와. 9개월 동안 기다린 우리 스테이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스테이 이렇게 9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빨리 우리 스테이한테 가고 싶으니까 많이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스테이 사랑해요 자 보석한 바사 알죠? 당하기, 해주기, 골라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어렵네요 이게. 오늘 중에 가장 긴장되어 보이세요 네. 아까 텐션 다 났는데 네. 다시 텐션이 들어갔네요 네.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기 아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파란 오, 파란색 뭐예요? 네. 용복굴 응? 용복굴? 용복굴 굴? 말 그대로 용복이의 천연 동굴 목소리를 녹음할 겁니다 보가 멘트 해줘요 우리 아빠 석천이 형 사랑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사리사욕 뒤집어져? 석천이 형 사랑해요 석천이 형 사귈래요 한 번만 해줘 에? 석천이 형 사귈래요 빨리 여기 아 죄송합니다 아 뭘 죄송해 죄송합니다 야 보가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석천이 형 사귈래요 고생했습니다 보가 이거까지 보고 가야 돼 매니아 나사 빠진 것처럼 매니아 프랑켄스타인처럼 매니아 매니아 아아